부청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티내지 마. 쫓기는 와중에 돌아가는 상황 파악하려고 계속 듣고 있을 거야. 이거 역으로 잘만 이용하면 이것들 다 잡을 수 있어. 걔 안 왔어요? 누구? 춥게 입고 다니는 애.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서 오세요. 왔네. 이쁘게 생기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나한테 해줄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까발려! 다 까발렸을 때 내가 잃는 게 많아, 선배가 잃는 게 많아. 지가 잃는 게 많아서 나보고 까발리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서 누구 생각해주는 척! 너 그 새끼랑 바람핀 순간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박동훈, 넌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저 죄송한데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넌 나와야 될 거다. 너 이재한 데리고 무슨 짓 했어? 똑바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똑바로 말해. 걔 데리고 무슨 짓 했어? 다 걔가 시작한 일이야. 걔한테 걸렸다고 윤희랑 바람피는 거. 윤희랑 바람피는 거 입 다물어주는 대신에 선배도 박상모도 다 잘라주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박상모도 지 맘대로 잘라버렸고. 나도 엮인 거야, 걔한테.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더랬는지도 모르는 그딴 애랑 그런 일 하게 생겼어? 아, 네가 뽑아놨잖아! 그런 년 뽑아놔서 나도 더럽게 엮임. 어딨어, 이제? 어딨어! 내가 알아? 절대 안 잡히겠대. 죽어라 도망다니겠대. 잡히면 시작점을 불어야 되는데 선배 인생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건데 선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건 거 걔가 아는데 걔가 그걸 불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만에 하나 잡히더라도 분류는 빼고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입 맞추자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선배 상무 됐잖아. 좀 있으면 나 자를 수 있잖아. 나 잘리면 다 끝이잖아. 여기서 누가 제일 피해자냐? 어? 나한테 돈 뜯어가 놓고 배신 때리고 너한테 붙어먹고. 뭐?
나만 천박했지. 너는 니들은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지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벗어놓은 어제를 다시 입고. 이지연. 이지연. 전화 줘.